예, 명품 수소가 처음에 우리가 예, 보도를 하고 언론들이 유면하고 예, 보도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특단의 대책 예, 위신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많이 보도를 하게 됐는데 김국장 문제도 지금 예,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분노를 하고 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나 예,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쉬이 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유족은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국회의원들 만나 이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에, 대한민국 사회가 의로운 일에 에, 발벗고 나서면 아야 정말 대단하다 용기 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모난 놀이 정받는데 왜 네가 나서냐 그냥 조용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쉬운 한 살 먹은 김상년 국장이 에, 대통령 권력 김건희 압박에 한가해서 자결을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건데 기자들이 전화를 와서 왜 이 기사 안 쓰냐 그러면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 이걸 우리가 또 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곳 한강인역 대통령 관저 앞 김건희 윤석열이 먹고 자는 집 앞에다가 농성 지금 일곱 달째 하고 있는데 조촐한 분향소가 아니고 초모소를 차려서 이번에 명예를 우리는 회복하자. 이런 일 하신 분들이 자랑스럽게 후손들이 살아가야지. 이런 분들의 자손들이 부끄러움을 안고 살면 누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지키겠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렵게 사니까 지금 독립운동이 많이 퇴색되고 알다시피 어제 8.15 광복절에 일본 10대 총독 윤석열 예, 일본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예, 친일 매국노들이 예, 요직을 차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김상년 국장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상년 국장 개인을 위해서 보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 예, 이 모든 국민들한테 예, 정말 안타깝다. 그런 애통함을 받고 또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초모소를 차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건희 관련 일들은 언론들이 외면을 하고 김건희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면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 들고 일어나서 와랄거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이제 시작하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고 김상년 국장을 내두는 그런 바람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김상년 국장의 자결은 대한민국의 어떤 부패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고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앞장설 테니까 함께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